조심하라고 그랬지. 근데 그걸 다 태워먹냐 이 개새끼야? 어? 기꾸냥에 족박았나 이 양아치 새끼가. 야, 야. 근데 니네 양 아직 살아있긴 하냐? 어? 병신 새끼. 피자 3개입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기사. 아이 씨발 진짜 어떤 새끼야 진짜. 괜찮으세요? 예. 불고기 피자라지 맞죠? 17,000원 맞죠? 예. 여기요. 아 예. 근데 혹시 우리 아나? 아 상호 동생 맞지? 윤호. 윤호가 아니라 은호요. 아 그래. 아 은호. 야, 어떻게 널 다 여기서 만나게 되냐. 상호일은 그래, 뭐 다 지난 일인데. 야,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. 어차피 그거 나 혼자서 한 판 다 못 먹어. 저 가게 다시 들어가 봐야 돼. 이 아파트에 나 하나 남았다. 마지막 짐 정리해서 내일 떠날 거야. 마지막 식사니까 말동무 좀 해줘라, 은호야. 아직 안방은 비우질 못했다. 거기 앉아. 근데 저 형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?
둘보단 셋이 좋잖아. 먹자. 먹자. 너지. 우리가 병신 만든 거, 이 새끼야. 하여튼 이 개새끼들은 맨날 지네만 억울하고 피해자야. 니들이 나 무시하고 좆밥 지급한 거 기억 안 나지? 아. 이 새끼야,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? 어? 저 샹년이 나보고 돈 없고 구질구질해서 못 만나주시겠대. 족같지 않냐? 어?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새끼들은 그냥 조용히 숨만 쉬면서 구질구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.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배웠으면 그냥 줬어, 씨발 새끼야! 이 새끼 봐, 남녀 있는 표정이야. 넌 나랑 좀 다른 것 같아? 누나야? 소주는 정확히 7잔 반. 한 병을 마시면 정확히 밥 모금이 남는단 말이야. 사람은 그 밥 모금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야. 세상이란 게 이렇게 존나 애매.
나 말이야 오늘 형 친구 만났다. 여기 같이 있는데 별로 재미는 없네. 형은 나 알고 있었지? 나 이런 놈인가? 야매야매